뭐야 이게? 약속 시간 30분 늦은 소개팅녀래. 용서해준다. 바로 집으로 간다. 코트님 팬입니다. 니세님 고맙습니다. 수박통 깨진 딸래는 뭐야? 오! 야야 이거 극혐 혐 야 오! 야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런 게 이런 게 왜 네이버에 열렸어? 이거 이 오 에바야 에바 보지 마 보지 마. 야 저런 완전 씨발 완전 고어짜를 갖다가. 다른 거 보자. 응? 이게 어떻게 낚시야? 피가 다 나왔는데 이 사람아. 이게 씨발 피랑 사람 체액이랑 새끼야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야 이거 다리 바지 찢어지고 씨발 이거 차에 피 묻고 임마. 어? 호응이? 수박 맛있게 야무지게 먹네. 야 근데 연출 지린다. 어 진짜 리얼 수박 먹네. 어 아니 바이크가 너무 좀 멀쩡하더라고 깔았는데. 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 명이 WHO에서 M두창으로 바꾸기로 했대. M두창. M두창. M두창이 뭐야? M두창이래. 와이프가 가족이랑 바람이 났는데 너무 열받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바람 났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제 여동생의 매제입니다. 아니, 내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와 바람이 났습니다. 가족 간에 바람이 난 거죠.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서 여기 글을 적습니다. 완전 콩가루네. 와이프 부모는 전화 안 받고 수신차나 하더군요. 피해야 될 문제일까요? 이거 찐이다. 주작 아니야. 이 여자 아빠는 고객 태우는 택시기사를 하고 있고 이 여자 엄마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사람을 대하는 부동산을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받은 고통에 대한 사과도 없는 부분이 제 몇 배로 덜. 근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미 성인이고 모든 그 행동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고 저기 한 건데 부모가 무슨 잘못이야? 이상하네. 와이프랑 매제랑 가족 간에 바람이 나고 바람 피면 성관계하는 거 찍어서 돌려봤다고. 형 유튜브에 같은 시간 속에서 노래 듣고 형 면상 보고 싶어서 들어왔어. 어서 와.
내 미운상을 보기 위해서 100개를 샀어요.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심각하다, 친구야. 야, 존나 변태네. 성관계 하는 거 찍어갖고 둘이서 돌려봤다고. 둘 다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고. 이혼 성립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둘 다 집 나가서 계속 같이 만나고 있다고. 조정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고 소송까지 했다고. 이 새끼들 고통스럽게 만들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고 있다고. 내가 처음에 알게 된 게 2월 말이었다고. 올해 2월 말. 알고 나서 너무나도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고 동생이랑 엄마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고. 근데 그 일단 동생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추가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을 먹자더니 갑자기 상갓집 간다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회사 근처에서 지켜보니 매제를 만났습니다. 가족 간에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연인처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작은 술집에 들어가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사진 찍고 스킨십 하더군요. 그러더니 나와서 바로 모텔 가더군요.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모텔에서 나올 때 숨어서 나온다든가 따로 나온다든가 손잡고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모텔에서 나오는 증거도 모두 수집했습니다. 동생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면서 며칠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듯 말도 안 되는 발기부전이니 뭐니 내가 자기 성기에 손가락부터 넣었다 등등 저를 몰아가더군요. 제가 스킨십을 조금만 해도 못하게 하는 건 자기라고 하니 너가 내 몸에 손대는 것조차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를 가지려고 거부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안고 싶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랍니다. 결혼하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요. 근데 제 와이프도 한 번도 날 친한 적이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도 자기 관리 안 해놓고 저더러 뭐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쁘다고 하고 살았었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동생 부부랑 스크린 골프 치러 가자, 캠핑 가자 그러더군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막장이더군요. 3월 1일도 친구랑 만나러 간다더니 매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갓집에 조문 갔다가 집에 가니 얼마나 급했는지 집도 개판으로 해놓고 나갔더군요. 저는 결국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그날에 동생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에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장인은 이러더군요. 너무 나가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이 집안 자체가 이상하구나.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이러면은 부모 탓도 있네. 완전히 그냥 씹어먹을 집안이네. 이러면은 부모 탓도 있어. 야, 걔 상녀르 집안이네. 야, 편 들 걸 편을 들어야지. 미쳤다. 그래서 이 집안이 좀 이상한 집안이구나.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화가 나갖고 와이프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욕하니 나한테 욕하지 말랍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엔 집에 온다길래 다음날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 들어올 권리가 있답니다. 생활비 통장도 카카오 모임 통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공유를 끊으니 바로 연락 와서는 자기도 볼 권한이 있는데 왜 끊냐고 그럽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하려고 하니 돈 배분 문제를 얘기하더군요. 여기서도 개막장입니다. 제 동생에게 말해서 상간소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달랍니다. 어이가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저랑 제 동생 인생을 망쳐놓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협의 이혼으로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이혼 조정을 해달랍니다. 제가 나중에 소송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돈도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한다고 해놓고는 냄비 달라, 텐트 달라 계속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캠핑 갈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 무슨 소꿉장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니 자기가 잘못해서 돈을 적게 받은 거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 와이프가 저한테 25살에 시집 와서 돈이 없어서 이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짐을 가지러 온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하니까 집에서 좀 나가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 사람 보낼 테니까 자기 짐 좀 싸달랍니다. 존나 화납니다.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죄를 저질러 놓고 얼마나 제가 호구로 보이면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전화해서 쌍욕해주고 이대로 끝내주면 안 될 것 같아 지옥 끝까지 따라가주겠다고 했습니다. 매제 이 새끼도 쓰레기인 게 동생이 조정 이혼으로 끝내주려고 하니까 합의서에 사실 발설 시 1회당 2,000만 원 벌금을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죄 지은 놈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랑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양쪽 다 이혼이 성립이 안 된 부부인데 지금 제 와이프랑 매제는 집을 나가서 둘이 계속 만나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치러 다니고 아주 신이 났더군요. 야,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소송으로 전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인간들 그냥 정상적으로 살도록 두고 싶지가 않네요. 장모가 저희 집 와서 짐 뺐는데 이거 다 내 딸이 산 거야! 혼수는 여자가 하니까 이혼 안 해주면 어떡하려 그래 이러더군요. 기가 막혀서 저랑 동생은 매일같이 술만 먹고 울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술만 먹고 산 것 같습니다. 조정기일만 기다리면서 폐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5월 7일에 어떤 여자가 연락이 오네요. 어버이날이니 어머님께 전화드려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미친년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31일에 해외 출장 가는데 30일까지 돈을 다 해달랍니다. 아우 씨발 길어 근데. 이런 일을 당하면은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의심이 들 거고 여동생도 마찬가지고 나 같으면 심호흡 한번 하고 황산부터 구한다. 두 년놈 따라붙다가 둘이 같이 앉아서 희희덕거릴 때 뒤에서 두 년놈들 정수리 황산 양손에 들고 부어버릴 듯 어디 두 년놈들 흘러내리는 면상 보고 사랑할 수 있나 보자 하고 자수하고 처벌받고 말지.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인데. NTR 트라우마에서 극복하려면은 직접 NTR에 맞들려야 된다고. 아 글쎄 나는 근데 아 내가 진짜 척척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뭐 진짜 내가 뭐 대단한 어떤 뭐 이성을 언제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통 주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사실은. 모르겠어. 내 개념은 이런 거를 갖다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화살이 돼서 올 것 같아. 내 흉보는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든다. 조용하게 그냥 이혼하고 그러고 내가 앞으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너무 정답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혼자 막 저 폐인처럼 살면은 그거 누가 감당해? 결국 내가 감당하는 거야. 글쎄 나는 이성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막 완전
그렇게 치달을 순 없다는 생각이 좀 드네. 당해보면 눈깔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아니 글쎄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진짜. 당해보면은 뭐 이성 잃는다 그러는데, 그 실제로 나도 당해봤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눈치 까고 그런 적 있었어. 나도 당해봤어. 당해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되던데. 나도 그러니까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바람핀 걸 알게 된 적 있었어. 하긴 그건 그렇다. 가족 붕괴니까. 가족 붕괴 현상이니까. 그건 그러네. 연애랑은 확실히 다르네. 나는 여자친구가 이게 바람핀 거 알았어도, 알았을 때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지. 야, 너도? 나도. 내가 미리 선수 쳐서 바람 핀 적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 당해보니까 그때 느꼈지. 바람 피면 안 되겠다. 야, 근데 좀 쉽지 않네, 진짜. 결혼이랑은 다르지. 태국을 가면은 태국 가갖고 과일을 5만원씩 사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에서 과일 사면은 포도 두 송이에 12,000원, 14,000원 이러더라. 거기다가 방울토마토 이렇게 팩에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 거 600g 짜리였나? 뭐 아니야, 600도 안 돼서 한 400g 짜리 그거 사니까 8,000원 하대. 그리고 그냥 뭐 5만원으로 진짜 살 수 있는 과일 몇 개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틀 정도 먹을 정도야. 근데 태국에서 5만원어치 사면은? 와, 망고 11kg에 만원, 바나나 만원, 네 봉지, 원숭이 키워? 파인애플. 100개. 무슨 낑깡 사냐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낑깡 사냐? 아니 진짜 파인애플 100개를 살 수 있다. 두리안 한 통 2kg짜리. 와, 두리안 무슨 맛이야? 나 두리안 한 번도 못 먹어봤냐 왜? 약간 그 고구마 같다 그러던데?
딸 시신을 옥상에다 숨긴 부부 김치통에 담아갖고 3년간 은폐했다고? 씨발 포천에서? 미친 거 아니야? 와... 어떻게 밝혀졌대 이게? 2020년에 2년 전에 1월에 숨진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갖고 3년간 빌라 옥상에다가 은닉했다고. 경찰은 아이가 방임 탓에 숨진 것으로 보고. 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혐의. 15개월 된 딸을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남편 B씨 면회 등을 이유로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했다. 딸이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집안 베란다에다 방치했다. 출소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서 자신의 본가가 있는 서울의 한 빌라 옥상에다 숨겼다. 시신은 옥상 캐노피 위에 있어 남들이 눈치채질 못했는데 이들의 범행은 포천에 사는 친척집의 주소를 옮기면서 들통이 나버렸다. 포천시가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112에 실종신고를 한 건데. 와... 거의 미이라가 됐겠지. 야. 현실, 그러니까 영화보다 현실이 더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씨발 김치통에다가 그 15개월 된 그 갓난애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생각을 하냐. 와 현실이 더 무서워 진짜로. 영화 소재로도 생각이 안 상상이 안 될 법한 그런 일인 것 같아. 사람이 존나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이 훨씬 더 잔인하다 진짜로. 아, 포천에서 있던 일이래, 포천에서. 아,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아. BTS 전국, 피파, 월드컵 공연 풀영상 자국대회도 아니고 타국 개막식에 그것도 월드컵 국뽕 없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괜히 면제 vs 입대 논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대단하다 진짜. 아 전국 숙대 있고요. 광고. 대학생들은 기싸움 심하잖아. 대학생들 은근히 단합 잘 안 된다는데. 어디 대학에는 CC 없지 않아? 어디 대학에는 명품 없으면 왕따 당하지 않아? 어디 대학은 장가 잘 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어색하신가요? 뭐가 어색해요? 여대에서 여대생을 대학에서 대학생으로 바꿔서 말했을 때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이 말이 여대생과 여대생과 여대에 대한 편견이라는 지랄병들 하고 있네. 숙대에서 어떻게 이런 족 같은 걸 갖다가 붙여놔요. 병신새끼들. 와
야 미쳤다. 페미가 여대 이런데 완전히 창궐했구나. 그지? 야 진짜 씨발 대한민국 페미에 완전 절여져가지고 암흑기가 도래했구나. 여대생들은 기싸움 심하잖아. 여대생들 은근 여대생들 단합 잘 안된다던데? 여대에는 시시 없지 않아? 여대에는 명품 없으면 왕따당하지 않아? 여대는 장가 잘 가려고 가는 곳 아니야? 뭐라는 거야 씨발 진짜. 그때 수준 저런 이런 문구가 이런 게 무슨 이런 게 뭐 어떤 큰 깨달음을 주고 어떤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광고일라나? 이게 좆도 의미 없는데 오히려 존나 혐오스러운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갖고 일단 반감 들고 일단 공감도 잘 안 돼. 이거 바꿔 말하면 똑같거든. 어디 뭐 진짜 남자들 남초 심한 그런 공대에도 거기 공대 애들 좀 기싸움 심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어? 예로 들면은 다 가능한 거야. 연대 고대 뭐 기싸움 심하잖아. 어? 뭐야 씨발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아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자. 고2 때 10살 연상 선생님과 임신 굉장히 큰 사건 배은정이 분노하다. 고딩 엄빠 10살 연상 미녀와 야수 부부 여성분 이름이 김보연인가봐. 초딩 때 학폭당해서 부모님 이혼하고 아주 힘든 삶을 겪다가 주말마다 나가던 교회에서 10살 연상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해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김보연은 19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하하랑 박미선은 교회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랑 10살 차이예요? 너무 어리잖아. 황당해했다. 양가 부모님한테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진학했던 대학교도 만삭이 되자 자퇴하고 김보현은 남자친구에게 오지 말라고 한 채 홀로 서울에서 올라가 미혼모 센터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10년이 지난 현재 김보현의 아이들은 무려 5명? 사연을 들은 3MC와 스페셜 MC 배은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배은정은 이렇게 얘기했다. 남자친구가 나쁘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아무리 둘이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어른이지 않냐. 여자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남자가 잘해줬어야 되지. 비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들이 좋다는데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나는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또 19살이면은 사리분별 다 할 나이야 여러분들 그지 않아? 진짜 좋으니까 서로 좋아해가지고 사랑하고 애 낳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인가? 다 전부 다 본인의 의사표현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라니 웃기고 있네. 야, 내가 19살 땐 그럼 나는 뭐 천재였어? 19살 때 다 알지. 19살이 뭘 몰라.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어. 아니 뭐 솔직한 말로 뭐 14살, 15살이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곧 중학, 내가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웬만하면 이제 그냥 세상의 물정을 조금씩 깨닫고 깨우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 어, 15, 그리고 18, 그리고 24. 이 딱 이 세 개로 약간 좀 빌드업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요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좀 머리가 이렇게 딱 그때 완성이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15, 18, 24 정도 되면은 그때 딱 그 3단 진화를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 19이 뭘 알겠냐? 뭘 알아? 다 알지. 왜 몰라, 이 사람아. 그리고 어쨌건 책임을 졌잖아. 낳아가지고 같이 키웠잖아. 임신 사실 숨긴 거는 둘 다 잘못한 거고 남자가 좀 저기 하긴 했지만 어쨌건 낳았다는 거. 어. 그 배윤정 씨는 왜 남자친구가 나쁘다? 굉장히 큰 사건이다. 아무리 둘이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남자는 어른이지 않냐. 여자가 혼자 아이 낳는다고 했을 때 남자가 잘해줬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난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표현인 것 같아. 어.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으니 결혼까지 가겠나 싶었다. 연애만 할 줄 알았다. 남편은 느리지만 애교가 많고 푸근하고 순한 사람이다 라고 가족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라고 하잖아. 어. 남자가 무직이야? 아이씨,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어, 남자가 무직이면 좀 문제가 있다. 그치, 사회적 통념이라는 건 있지. 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고딩엄빠에 나오는 여자들이 특히 되게 어린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걔네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걔네들도 다 나름대로 저기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애 낳고 하는겨. 내가 봤을 땐 그래. 이미 다 지우려면은 지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낳고 했다는 거는 자신들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 덜컥 애가 생겨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거는 진짜 지능이 낮은 게 아닌가? 어. 그럼 생각 없이 낳는다고 하진 않는 거지. 아까 내가 지능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장애 수준의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경계선 지능 장애보다도 더 낮은 등급의 진짜 거의 그 정도의 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어, 그게 아닌 이상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가 있는 거지. 예. 그럼 자기가 조절 못하는 그런 장애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나는. 계속 보니까 재밌긴 한데, 씨와 벌써 6시 다 돼가네. 어. 진짜 이 새끼는 인생을 커미로 처비였나? 존나 통달한 척하네. 아니야.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하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저건데 여러분들. 애 새끼들 막 저 진짜 범죄 저지르고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시선이 어? 요즘 애들 알 거 다 아는 나이다. 어쩐다 하면서 어? 소년 범죄 이거 그 촉법소년 이거 낮추자. 기준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꼭 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애가 뭘 알겠어. 어? 그렇게 하면서 저런 일에 어쨌건 막 가해자를 찾는다니까. 존나 웃겨, 이 이중잣대라는 게.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9이면 모를 나이가 아니야. 15 이상부터는 웬만하면은 다 알아. 에. 그렇지만 이제 법으로 이제 보호받는 나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미성년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미성년자가 진짜 미성숙한 애들인가?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다 알지. 에. 내가 첫 키스를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첫 야스를 응? 뭐가 논란이야, 논란이. 중 중이 후다운은 존나 웃기네. 중이 후다운 후다운 어감 또라이네. 아다운 후다운 대걸레온 걸레온. 아휴, 아무튼 여러분, 내가 오늘은 이까지 딱 방송하고 종료할게. 뭔가 좀 12시 켜갖고 이게 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내일 10시 축구하잖아. 내가 좀 일찍 켤게. 그래가지고 축구를 같이 봅시다. 그러고 나서 축구 얘기 실컷 하고, 그러고 나서 예, 내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지? 내가 좀 일찍 키겠다는 얘기야. 축구 시작하기 전부터 해갖고. 그게 맞지 않아? 그 수신료가 12시 방향 봐봐 이거. 씨발, 나 진짜 직업훈련소 가야겠다 진짜 이제. 방종합니다잉. 빠잉.